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금액만 2078달러, 2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 동안에 번 금액이 27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30일 계산해서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6만 달러, 하나로 얼마일까요? 무려 7,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버는 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버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뉴스가 정말 ETF 관련된 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 다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아침 6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쪽이죠. 여기가 지금 6시 반쯤인데 이때가 거의 45,000 170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47,640, 내려간 1,800달러 정도가 올랐는데, 자, 그 뒤에 하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은 정말 무난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을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무난해요. ETF가 승인이 된 것 치고는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가 ETF 이제 승인됐다 이 뉴스가 나오고 여기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거의 48,000. 근데 이거는 48,000도 못 가고 47,700? 거기도 안 됐죠. 거의 지금 47,600? 700 거의 가까이 될까 말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46,000에 있는 게 이미 ETF가 승인된다고 예상을 하고 이미 그 기대치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투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쪽에서 계속 뭐 나중에 정말 4만 뭐 2천에서 뭐 5만까지도 5만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를 모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정말 평범해요. 이때 잠깐 올라가고 정말 평범해요. 이거를 보면 올라가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승인이 됐을 때 결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이 오후 2시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12시간도 안 되긴 했는데 솔직히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저희 예상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단계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6시 50분부터 투자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돈을 안 넣었을 때 저희는 수익을 받습니다. 그것도 단타로 여러 개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매매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매매를 하면 뭐 이상한 거래다 하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저희가 수익을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거래 방법 A랑 B랑 C가 있는데 이 세 개 다 거래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중에서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6시부터 A는 해차 거래 방식이고요. 총 3회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투자 비중을 점점 늘려가지고 거래를 해서 이게 1회차 뭐 손절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2회차 지금 실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해도 수익을 먹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돈이 플러스가 되고요. 자, 6시 반부터 여기서 2회차 먹고 6시 41분에 숏을 보내왔었는데 당연히 이때는 롱으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빠르게 손절을 하고 7시에 롱으로 들어간 다음에 수익, 롱, 수익, 롱, 수익. 자, 계속해서 롱으로 수익을 먹고 있죠. 그렇게 아침까지 계속 롱으로 먹다가 여기 이제 8시 반 딱 이쯤이거든요.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숏으로 이제 바뀌니까 숏으로 가서 수익을 먹고 그 다음도 숏, 숏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 숏으로 먹고 있네요. 추세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AI가 분석을 통해서 숏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방금도 숏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리고 B하고 C도 똑같아요. C는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잠깐 멈춰서 이때 거래를 안 했고요. 자, B도 보면 대충 6시 반부터 보면 지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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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손절, 손절, 수익, 수익, 다 수익을 먹고 있어요. 네, 그 뒤에는 대부분 다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거래 방법이 다 실현율하고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A, B, C가 있는데 A는 맞는데 B는 지금 엿대하고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타점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B는 보지 말고 A하고 C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달에 얼마나 실현이 됐고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A가 98.9%, C가 수익률이 25%. 대단하죠? 이게 지난 8년 동안의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들어가기 좋은 진입가랑 익절가, 손절가를 딱딱 나눠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실현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 공지방에도 보시면 지금 500명이 넘게 회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동매매를 이용하면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BC 거래가 매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달마다 뭐 추세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매달 높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달마다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익이 어마무시한 게 이번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동매매로 거래를 하는 거를 녹화한 겁니다. 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거래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17,748달러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거래를 해서 현재 19,826달러로 녹화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금액만 자, 총 2,078달러 이거를 하나로 계산해보면 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270만원이 한 달 뭐 이렇게 번 금액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번 금액이 270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 거래가 계속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계속 수익을 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죠. 11월 오늘 것만 볼까요? 오늘 것도 모든 거래가 다 실현이 됐어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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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 자, 이렇게 다 실현이 되면서 다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던 거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2,078달러를 벌었잖아요. 하루 수익 2,078달러. 귀찮으니까 그냥 2,000달러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30일 계산해서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6만 달러가 나오죠. 6만 달러 하나로 얼마일까요? 무려 7,800만원입니다. 780만원이 아니라 7,800만원이에요. 거의 8,000만원이죠? 아, 물론 중간중간에 손절이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여기 가까이라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버는 거 저만 이렇게 막 버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버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하단으로 살짝 내려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비트게 무료 회원가입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근데 가입할 때 중요한 게 이 6FVH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고 나서 이 텔레그램으로 저희한테 상담 문의를 주시면 뭐 아무 말이나 보내도 돼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문의를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자동매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비트겟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 비트겟 거래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최대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이 정말 거래하기 좋을 때예요. 이렇게 행보장이 계속될 때는 단타 위주의 거래가 정말 좋아요. 뭐 하지만 차트를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이번에 ETF 승인되고 나서 처음 거래를 시작했거나 거래는 예전부터 했지만 수익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동매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코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추세장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마이너스 한 번도 안 나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직접 거래하셔도 돼요. 아까처럼 그 영상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거래 수수료가 할인되니까 그걸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상담 문의 주셔가지고 가입을 하고 자동매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평균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ETF 승인되고 나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이 정말 거래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셈인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기쯤에서 이제 롱 갈 것 같은데 해서 사고 나서 존버를 하고 팔아도 돼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여기서 쉽게 사기가 쉽지가 않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쯤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존버를 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자동매매 이용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연락주세요. 이왕 거래하는 거 저 혼자 수익을 먹는 것보다 저희 다 같이 수익을 먹는 게 좋으니까 다 같이 거래 많이 이용해가지고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